내려갔네. 오늘 모처럼 나들이 가려고 나왔는데 모처럼 뚜껑을 열었는데 아 또 비가 하필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부슬부슬 옵니다.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열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달리면은 물이 안 들이치니까. 그리고 또 제 생일이라고 예, 친하게 지낸 정연섭 선수가 요거 하나 넣으라고 거마원 넣어줘가지고 보약 미아타에 좀 먹이고 자 많이 먹어. 많은 분들이 아, 비 오는 날 뚜껑 따는 거 미친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가 아니라 아예 비가 안 들어와요. 예, 달리고만 있으면은 한 지금 시속 70 정도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만 달려도 앞에 지금 덤프가 막 물벌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어도 이 캐빈 안으로 들이치는 건 없고요. 네, 나름 쾌적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에 또 미아타 시동 걸어줬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더 이상 안 덥잖아. 예. 그래가지고 뚜껑 따고 마실 좀 다니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오는데 예. 더운 거는 못 참아도 비 오는 거는 뚜껑 따는 거 괜찮습니다. 뚜껑 따기 제일 힘든 날이 어떻게 보면은 여름일 거예요. 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근데 겨울에는 오히려 히터 빵빵하게 틀면은 생각보다 탈만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그냥 쭉 달릴 거면은 나랑 뚜껑을 열고 다녀도 이렇게 앉았고 갈 수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차를 세우면은 이제 들이친다고. 아 들이친다. 미아타의 뚜껑 개편은 굉장히 빠릅니다. 뽀송뽀송해요 아직. 아유 왔다. 야 비가 점점 많이 오네. 비가 오네. 나 뚜껑 열고 오다가 휴게소 들어오면서 샥 접었어. 아 70km 이상에서는 뭐 비 안 들어온다는 것 같긴 한데. 아유 60만 넘어도 돼. 60만. 아, 그래요? 무서워서 안 했는데. 아 쫄보네. 아직 초보라서. 이 정도 와도 네. 안 들이치더라. 근데 아, 이제 그래요? 멈출 때 이제 근데 금방 다 드니까. 이따 열고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따가 출발하면서 네. 출발하면서 제꼈다. 출발하면서. 세 명이서 먹게 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야. 가자. 안창살로다가 꽉 한 잔.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전남 최고. 소고기집 한근 반? 그 와. 한근 반이면 세 명에서 먹기엔 충분할 텐데. 얘는? 얘는 서비스야. 서비스? 항상 진짜. 오, 차 대박. 육회요. 난 열어서 실패했어. 아, 와, 육회. 육회 대박. 이게 얼마야 이렇게? 13만 원인가? 한근 반이 13만 원? 한근에 7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럴까? 안창살. 와. 여기 진짜 싸다. 바로 잡아. 아니 저번에 왔을 때도 되게 싸다고 진짜 느꼈는데 진짜 싸다. 그래도 네 명이서 16만 원 나왔나? 거리가 좀 멀어도 얼마네. 자 육회 먼저 한 입. 야 육회 때깔 맛 때깔. 맛있게 미쳤다. 우리 저 형 경기 하다가 하느라 고생했잖아. 먹어야지. 유민 형은 원래 사달라 그랬는데. 졸라 맛있어. 약간 매콤하게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게 이 동네에서 먹으면은 이게 육회도 그렇고 생고기도 그렇고 달라. 딴 데는 무조건 얼렸다가 나오는데 아, 맞아, 여기는 맞아. 진짜 생이잖아. 맞아 맞아. 스치듯이 먹어야지. 살짝 찍어서 와 무서워. 이야 안창살입니다 여러분. 와. 보통 딴 데서는 등심 아니면은 꽃등심 이렇게 갈비살 이렇게 먹지 안창살 자체는 잘 안 먹잖아. 근데 고기를 여기 사장님이 고기를 원래는 안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단골이다 보니까
전화하면 미리 빼놔요. 아 미리 빼놔 안착사를.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많이 안 나오지 않아? 많이 안 나와. 소를 담으면 안착사리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 부위인데도 이 가격에 먹는 거잖아. 그렇지. 아 너무 안 좋았다. 뒤져버려. 뒤져버려. 많이 뒤집어. 양파에 짜장 양파 절임에. 아니 먹어보고 싶다. 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식감 자체가 좀 등심과 안심의 중간. 안심차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맞아. 등심차 좀 씹는 질감이 아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중간인데 감칠맛이 꽤 있단 말이지. 고기 자체가 이제 감칠맛이. 고기 별을 따라서 씹으니까 그냥 되게 입힌다. 씹으면 별 따라서 쭉 갈라져. 비 계속 오네. 유명해? 여기 뭐 나쁘지 않죠? 어. 이게 뭐... 옥정호라고 해가지고. 어. 네. 아 여기 옥정호 처음 와봐. 아. 또 여기가 또 저녁만 되면 또 여기가 또 시끌벅글한 핫해지지. 네. 바시리아들이 있어요. 아키나 산정호수 같은 느낌이야. 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전북의 아키나. 어. 여러분 제가 미아타를 내놨습니다. 유튜브로는 공지를 안 했는데 인스타그램으로는 2주 전에 미아타를 내놨다고 올렸고. 아 같이 탈 친구가 이제 없어진다. 미아타 친구가 없어진다. 저 혼자 타야 되네요 이제. 아, 근데 팔려야 말이지. 그러니까요. 대신 안 팔렸으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요새 돈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차를 내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 뭐 빨리 팔리면은 팔린 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차를 잘 안 타지만 가끔 타고 나올 때마다 오늘도 비 오는데도 뚜껑을 열고 왔지만 기분이 참 좋더라고. 그치 그 맛이죠. 저 그냥 인제 최속차 아니야 그게? 인제 최속. 아 그래 인제 최속차인데 뭐 언젠가 깨지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기록이라는 게 깨지기 마련인데 솔직히 기록. 근데 저 차로 49초 찍기는 좀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못 찍을 것 같은데 아깝긴 하다. 진짜 아깝다. 보내려고 하니까 엔진이 제일 탐나. 아, 엔진? 아, 엔진만 바꿀래? 하이캠? 아, 어쨌든 미아타 이게 경기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미아타 팔렸어요? 미아타 팔렸어요? 물어보더라고. 2주 전에 용인 연습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경기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어? 미아타 팔렸어요. 이게 인사야. 그래가지고 뭐 한번 또 정리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로도 공지를 하는 바이고요. 뭐 제 차 세팅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써져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팔리면 관심 있는 거고. 근데 뭐 이제 사실 미아타 같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나는 솔직히 파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형이 현아나 엠페스티벌 나가고 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고민하는 건데 타고 싶은 차랑 잘 타야 되는 차는 달라. 다르지. 그게 이게 좀 딜레마긴 한데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일단은 차 타는 거 자체 뭐 서킷 타는 거 그리고 경기 나가는 거 자체 쉽지 않지만 이제 내가 타고 싶은 차로 더 뭘 하겠다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지. 그래서 그동안 제가 차를 못 바꿨던 이유가 두 개를 다 하기가 힘들어서거든요. 이제 시합을 안 나가니까 저거를 산 건데. 그치. 시합 나간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진짜 힘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내가 종종은 내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저 그냥 흔한 직장인이에요. 예. 그냥 완전 흔한 직장인이고 그냥 제 돈 박아가지고 레이스하고 있고 레이스 하면서 뭐 마통에다가 네, 그래, 올해 돈이 정말 많이 들었고 차도 사서 새로 나가고 뭐 돈 많아서 이 짓 하는 거 아니고 허역허역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네. 우리가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판다고 그래서 차를 팔아야 된다. 미아타 팔고 있으니까 멋지게 타실 분이 계시면은 그것도 좋죠. 저런 차는 썸블용 차는 내가 봤을 때 좀 운전 좀 하는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서킷 타시고
유튜브에 인캠도 올리시고 그치, 그치. 그럴 분이 사가시면 내 기록을 깨졌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차주가 또 예쁘게 타는 모습 보면은 그게 되게 기분 그게 좋거든.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 제가 타던 포르테 치백을 치영이가 사갔는데 진짜 재밌게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또 가끔 그 차를 만나면 또 되게 반갑잖아. 그치, 반갑지. 멋있게 타실 분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저 차 들어간 가격 뭐 가늠하실 분들 뭐 얼마 들어갔는지 네, 가늠하실 텐데 네, 그냥 N카에 올라와 있는 순정차 거의 그 정도 가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놓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좀 연락 주시고 네, 뭐 차 팔리기 전까지 뭐 제가 서킷을 타진 않을 거지만 뚜따 하기 좋은 날이니까 남은 날 동안은 좀 이렇게 마실 정도 다닐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네, 앞으로 이어질 남은 시즌 N2 클래스 썬더볼트와 DCT 레이싱 응원해주시고 우리 솔삭스도 우리 팀 HLC 솔삭스도 응원해주시고 이번 가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